네, 안녕하십니까. 이상호입니다. 자, 오늘 시장에서에 대한 특징 종목군들을 보면서 시장에 대한 전망도 해보고, 그리고 시장에 대한 분위기까지 한번 같이 파악을 해보면서 앞으로에 대한 또 다음 주에 대한 전략까지 한번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특징적으로 뽑아봤는 키워드들인데요. 우선 이제 포스코 인터내셔널. 저는 이제 포스코에 대한 실적이 상당히 예상치가 좋을 것이다라는 시장 컨센서스가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잠정 실적 상당히 좋게 또 발표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화장품주들이 많이 빠졌던 부분 같이 한번 보고요. 그리고 5G 관련주들이 오늘 반등이 나타났는데 웬일인가? 과연 양치기 소년이 되지 않을까? 지금까지 5G주들이 오른다, 오른다, 오른다 하고 계속 못 올랐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좀더 정밀하게 한번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시장에 대한 부분부터 한번 같이 보면서 말씀을 먼저 드리면, 자, 오늘 화면에 나오는 것이 이제 코스닥인데요. 코스닥은 좋은 모습을 또 보였습니다. 다시 한번 더 신고가를 또 다시 한번 더 쓰는 모습이었고, 그만큼 개별적인 움직임이 나타났다. 사실 이제 코스닥의 시총 상위 종목군들이 강하게 움직이는 건 아니에요. 그럼 결국에는 지금까지 조금 조정을 보였던 종목군들 또는 저가 매수가 좀 유입되는 종목군들 이런 개별적인 종목군들이 움직여 내면서 지금 현재 지수가 다시 한번 반등을 좀 보이고 있고 그리고 IT 그리고 제약바이오 개별주들에 대한 상승세가 시장을 이끌고 있다. 뭐 그렇게 판단을 해볼 수 있는 부분이고요. 자, 마찬가지로 이제 코스피를 또 한번 같이 보면요. 자, 코스피는 오늘 강보합권에 대한 움직임은 마감을 했어요. 사실 오늘 미국 장이 다우증시도 그렇고 나스닥도 일단 상승 마감을 했었는데 큰 상승은 아니었습니다. 다우증시는 강보합권의 마감이었고 나스닥은 0.36% 상승에 그치는 모습이었기 때문에 이 코스피도 그렇게 큰 힘을 발휘하지는 못하였고 그리고 이제 대형주들이 또 다시 한번더 쉬어가는 시총 상위 종목군들이 좋은 모습을 보이지 못했다는 거죠. 자, 거기에 대한 부분은 수급에서 우리가 한번 찾아볼 수 있는데요. 오늘도 다시 한번 이 외국인들이 대형주에 대한 상당한 매도세를 나타내는 부분이 나타났습니다. 자, 제조업과 그리고 이제 뭐 종합, 화학, 대형주 쪽에 매도세가 많이 몰리는 모습, 대신에 철강금속, 어제도 철강금속에 대한 매수세를 보였다, 그죠? 그리고 기계, 의약품, 이런 쪽은 지금까지 조금 소외되어 있던 저가 매수세가 유입된다고 봐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 이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도 환율에 대한 부담감을 상당히 가지고 있다. 그렇게 우리가 추론을 해볼 수 있습니다. 기관은 어느 정도 시장을 좀 막아주는 역할을 했었는데, 자, 전기전적종, 그리고 서비스, 그리고 철강금속업종에 대해서 매수세가 유입되는 모습이다. 뭐 그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자, 결론적으로는 시장이 지금 불확실성이 있다 보니까 외국인도 그렇고 기관도 그렇고 맘 놓고 적극적인 매수를 하기에는 조금 부담이 되는 지수 위치다. 그래서 조금 몸을 사리면서 저가 매수세 위주로 순환매, 그리고 이제 종목군들도 개별주 종목군들에 대해서 좀더 집중하는 모습이 나온다. 당분간 이런 모습이 이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자, 그러면 내용을 한 개씩 같이 보시면 오늘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였어요. 오늘 이제 신고가를 다시 한번 쓰는 모습이었는데, 자, 일전에 이제 포스코 인터내셔널을 유튜브, 뭐 공개방송, 그리고 우리 회원분들한테도 얘기를 했던 그런 기업인데 오늘 시원하게 또 한번 상승을 하면서 신고가를 또 쓰는 모습이었고, 자, 일단 제가 말씀드렸던 이 125일선까지 한번 올라왔습니다. 26,000원을 예상했는데 일단 26,000원 돌파하면서 오늘 좋은 실적 나타냈는데, 자, 실적이 상당히 좋았어요. 자, 지금 인터 잠정 실적을 보면요, 지금 100만 원 단위고요. 거기서 매출액도 그렇고 그리고 영업이익 그리고 당기순이익도 좋은 모습이었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해서 보면 당기순이익은 39% 가까이가 상승했고 그리고 매출액은 전년 대비해서 62%. 그런데 매출액만 따졌을 때는 분기 역대 최고에 대한 실적을 기록을 했어요. 자, 지금 우리가 PR 밴드를 한번 매겨 본다면 당기순이익이 이 금액인데요. 여기에서 지금 보면 분기 PR 밴드가 약 6.6배입니다. 우리가 제조업 같은 경우는 보수적으로 약 8배를 정도 잡거든요. 6.6배면 상당히 저렴한 그런 가격 권력이라 좀볼수 있고요. 평균적으로 우리가 보수적으로 보더라도 적정 주가 한 32,000원 밴드 정도는 나와야 되는데 지금 27,000원이니까 추가적인 여력은 나타날 수 있다. 근데 거기에 대한 실적이 긍정적으로 나타났던 것이
물론 우리가 철강 업종에 대한 실적은 예상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왜냐면 포스코에 대한 마진이 확대되고 있는 과정이니까 결국 기회를 사잖아요. 자, 하지만 우리가 자, 이 그림 기억하시죠? 우리 7월 6일에 똑같은 그림, 이 그림을 봤어요. 요번에 포스코 SPS에서 이 모터코어 관련해가지고 실적이 얼마나 왔냐, 영업이익만 100억이 나왔습니다. 자, 전반기에 50만 개를 찍어냈다 했어요. 작년에는 통틀어 가지고 1년 동안 65만 개 팔았거든요. 근데 이번에 전반기에만 50만 개 찍어냈습니다. 이미 작년 대비해서 약 80% 가까이를 팔았다는 거예요. 이건 어디에 들어가느냐, 전기차에 들어가는 전장 부품이에요. 이런 모터코어라는 것은 작은 우리가 부분 구동 모터를 뜻하는 건데, 이 구동 모터는 모든 곳에 다 들어가죠. 선루프에도 구동 모터가 필요할 거고요, 문 열 때도 필요하고요, 문 내릴 때도 필요하고요, 그리고 앞에 와이퍼 왔다 갔다 할 때도 필요하고요, 모든 곳에 다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럼 이런 부분 자체, 전장 부품에 대한 부분 자체가 확대되고 전기차 시장이 확대될수록 이 포스코 SPS에 대한 자회사 가치가 올라간다는 거죠. 그러면 나중에는 포스코 인터내셔널 바라는 그림이 뭘까를 생각해 봐야 돼요. 얘네들이 바라는 그림이 뭘까? 그러니까 결국 LG화학이 LG에너지 솔루션의 물적 분할을 상당히 잘 해왔던 것처럼 그런 식으로 이 포스코 SPS에 대한 지분을 100% 보유하고 있는데, 나중에는 상장까지도 얘네들이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지금 수소차 관련해서도 그렇고 전장부품 관련해서도 매출처를 다변화시키거든요. 이런 것들이 주가에 대한 상승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과정이다. 그래서 당분간은 이 추세 상승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어요. 대신 오늘 단기적으로 급등을 했기 때문에 잠깐 쉬어가는 모습은 나타날 수 있다. 그건 감안하고 봐야 되죠. 아니면 미리 사셔야지, 우리처럼. 자, 지금은 여기에서 일부 쉬어가는 모습은 나올 수 있고 추세는 꾸준하게 진행될 수 있는 모습이 나올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이슈가 우리가 이제 LG 생활 건강이 오늘 급락이 좀 나왔습니다. 사실 이제 LG 생건이 오늘 6% 정도 주가 크게 하락하는 모습이었고, 지금 보면 기관에 대한 매도가 상당히 잡히는 모습이었어요. 오늘 기관 외국인 다 팔아 제끼는 모습들이었는데, 좋지 않다, 그죠? 좋지 않은 모습인데요. 오늘 뭐 특별한 뉴스가 나온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늘 LG 생활 건강 관련해서 뭐 하반기 실적 우려에 대한 부분 나왔는데, 이런 레포트는 진작 얘기해 주지. 지금 다 빠지고 난 다음에 이런 레포트 쓰는, 애널리스트는 뭐야, 이거. 그죠? 자, 대신에, 제가 조금 분석을 한번 해 봤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이 화장품 소매 판매액이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우리가 LG생활건강이라는 기업은 생필품을 만드는 기업이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화장품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LG생활건강이 45만원대에서 갑작스럽게 70만원대로 업그레이드 된 적이 있었어요. 그때 화장품 모델이 누구였냐면 김수현씨였어요. 그때 김수현씨가 상당히 인기가 올라가면서 이 LG생활건강이 주가 한번 크게 업그레이드 되는 모습이었거든요. 그때 전재현씨 마찬가지였고요. 모델을 누가 쓰는지도 중요합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한류와 엮이면서 이제 면세점에서에 대한 매출이 크게 증가를 하는 시기였다는 거죠. 하지만 이제 지금 우리가 이 화장품주들을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이, 자, OPM과 ODM 관련했던 한국콜마라든지 또는 지금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요. 한국콜마하고 또 한 가지 기업이 더 있죠. 코스맥스. 코스맥스가 있는데, 이 두 가지 기업 같은 경우에는 꾸준하게 실적이 나와요. 하지만 이제 우리가 이런 브랜딩으로 해서 파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결국 온라인 판매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거거든요. 화장품은 찍어 바르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것들 직접 가서 보고 구매하는 면세점에 대한 매출도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는 거예요. 하지만 코로나에 대한 부분 자체가 터지니까 우리가 연예인에 대한 마케팅만으로는 한계점이 있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렇다 보니 온라인 매출은 오히려 성장을 했는데 직접적으로 면세점 매출 안 올라올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들어올 수가 없잖아요. 입국자가 축 자체가 원활하지 않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당분간은 지금 이런 화장품에 대한 부분에서 판매를 하는 기업들은 좋은 실적을 조금 보이긴 좀 힘들다.
마찬가지로 LG 생활 건강에 대한 포인트를 봤을 때 우리가 아모리퍼시픽 같은 경우에도 주가에 대한 부분은 한계점이 좀 있다고 봐야 되거든요. 자, 아모리퍼시픽 오늘 주가 확인을 안 해봤는데, 자, 아모리퍼시픽 지금 주가 빠지고 있죠. 당연히 빠질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은 우리가 항공주, 여행주도 마찬가지지만 화장품 관련주들도 결국에는 델타 변이 바이러스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상당한 피해 관련주라고 우리가 편입이 가능한 것들이에요. 지금까지는 코로나가 해결됐다, 해결될 것이다, 이제 여행 다녀도 되고 이제 해외여행 갈 수 있겠다, 면세점 매출도 올라오겠다 했지만 주가는 지금 다시 한 번 더 확산되면서 빠지는데, 그러면 우리가 호텔 신라도 한계점이 있다고 볼 수밖에 없죠. 자, 이런 것도 여기서는 추가적인 상승이 지금 당장 힘들 것이다 라고 본 거죠. 어느 정도는 이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해결되줘야지만 주가가 한 번 더 업그레이드 될 수 있는 부분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지금 LG 생활건강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오늘 급락세가 좀 연출됐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런 종목군들이 막 이렇게 막 밑으로 내려가지는 않습니다. 기본적인 우리가 주가에 대한 지지 기반은 있는 기업들이고요. 그러면 지금 현재 구간에서 우리가 하방을 좀 잡아본다면 제가 판단할 때는 한 150만원 전후가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최악으로는 150만원 밑으로 내려갔을 때는 하방 경직성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 뭐 이대로 그냥 쭉쭉 빠지진 않을 것이다. 뭐 저는 그렇게 보고, 일단은 생필품에 대한 부분 자체가 기본 캐시커 역할을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하방에 대한 경직성을 좀 확인해 봐야 된다. 그 부분까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5G 관련주들이 오늘 가파른 반등세를 나타냈어요. 뭐 서진 시스템이라든지 또는 RFHIC라든지 많은 기업들이 오른 모습이었는데, 자, 어제 정부에서 뉴스를 하나 발표를 했습니다. 디지털 뉴딜 2.0이라고 해서 49조를 투입해서 5G에 대한 특화망을 적용하겠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5G가 빠르게 퍼지질 않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5G에 대한 특화된 부분을 B2B 시장 자체, 비즈니스 대 비즈니스에 대한 시장 자체를 만들어내가지고 그렇게라도 5G를 원활하게 공급하게끔 한번 해보자,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스마트 팩토리, 원격 진료, 또는 우리가 뭐 부품, 자동차 부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자동으로 카메라를 이렇게 네 군데 놔두고 이렇게 벨트가 넘어가면 거기에서 불량률을 검사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5G에 대한 속도적인 부분과도 연결되는 부분들이에요. 그런 것들에 대한 부분에서 특허를 한번 시켜보자는 얘기예요. 그런 망을 만들어 보자네요. 한마디로 투자를 해서 이런 망에 대한 부분을 활용하자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5G 관련주들이 반등이 나는데, 자, 우리가 이 5G 관련주들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뭐랄까요, 최근 애를 많이 먹였어요. 바닥권역에서 넘어갈 듯 넘어갈 듯 넘어갈 듯 못 넘어갔죠. 이런 양치기 소년들이 없습니다. 몇 번을 속였는지 그죠? 바닥을 다졌다 타졌어요. 이제 갈게요, 안 가고 농띠 애들인데, 자, 일단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 5G 안에서도 좀 더 눈여겨봐야 된다 하는 것들이, 제가 일전에 그 강부자 방송에서도 강한 부자 만들기 프로젝트 한국경제 사는 방송에서도 얘기했듯이 일단 서진 시스템은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5G에 대한 매출도 매출이지만 더 중요한 것은 3분기부터 후반기부터는 2차전지에 대한 매출이 잡혀요. 그러면 이 2차전지에 대한 매출 자체가 들어온다는 것은 매출처에 다변화가 들어올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새로운 이익이 들어오다 보니까 기업이 한번 개선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하단에 보시면 수급에서도 드러나는 거죠. 결국엔 앞에 들어왔던 기간에 대한 수급들이 지금 빠져나갔다 보기 힘들어요. 오히려 고가 권역에서는 매집이 이루어져 있는 패턴이고, 대신에 저가 권역에서는 매도를 했던 패턴. 그러니까 고가 매수와 저가 매도를 반복한다는 것은 이 주가상에서 매집을 꾸준하게 이끌어내고 있다고 봐야 된다. 그러나 지금 이 서진 시스템 같은 종목은 기간이 지금 이 종목을 좌지우지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시장에서도 매수는 다시 한 번 더 외국인도 들어왔지만 기관도 들어왔습니다. 지금 기관에 대한 매도율이 상당히 낮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우리가 이제 에이스테크를 또 봐야 되는데, 자, 에이스테크 같은 경우에도 일단 수급적인 부분에서 저는 타이밍을 잡는 게 맞다고 봐요. 일단 우리가 5G에는
투자 얘기가 나오면 가장 먼저 움직이는 것이 안중기입니다. 안테나 중계기 기지국이에요. 자, 독립운동은 안중근 의사님이 하셨고 대신 5G 누가 한다 했어요? 안중기가 한다 했죠. 안테나 중계기 기지국이에요. 왜냐하면 지금은 5G를 인프라를 구축하는 단계예요. 그러면 이 특화망을 만든다고 하더라도 결국 기지국을 세워야 되고 안테나를 세워야 되고 중계기를 세워야지만 그 근처가 5G가 원활하게 작동할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런지 에이스텍 같은 경우에도 결국 기지국과 중계기와 안테나에 대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기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에이스테크 같은 경우에 지금 기관에 대한 수급 일부 들어와 있던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바닥을 좀 다지면서 넘어갈 수 있는 흐름 기대 한번 해볼 수 있고, 마찬가지로 이제 목표리 같은 기업은 이제 공공정책 관련해가지고 공공 와이파이에 대한 확대 정책이니까, 자, 이런 것들도 망을 구성하는 데는 필요한 기업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수혜가 될 수 있는, 그만큼 기간에 대한 횡보가, 기간 조정이 상당히 길었습니다. 주가에 대한 변화를 그래도 이 세 가지 기업은 바뀌지 않을까. 그래서 다른 여타의 기업들과 5G가 이번에는 믿어줘야 된다. 지금까지 여러 번 속였어요. 5G가. 뭐 코로나에 대한 핑계도 많이 됐지만 이번에는 한번 믿어보자.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5G 만약에 사람이 정말 이제는 우리 배신하면 안 됩니다. 그죠? 이때까지 이 5G 많이 속였어요. 양치기 손해되면 안 됩니다. 다음에는 아무도 안 믿어줘요. 자, 반드시 가져야 됩니다. 자, 그리고 저희가 한국경제TV에서 목요일마다 밤 9시에 강한부자 만들기 프로젝트라고 해서 강부자 방송을 제가 1시간 동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시청률이 폭발적으로 늘면서 저희가 한국경제TV 원넷 홈페이지에 직장인 문자반 서비스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거 오픈 기념하고자 저희가 거기에 대한 부분은 직장인 문자반 서비스는 원넷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보실 수 있는 거고요. 제가 이 유튜브 방송을 시청하시는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댓글 좋아요 이벤트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좋아요 100당 댓글을 달아주신 분들 추첨을 통해 가지고 저희가 커피 쿠폰을 먼저 드리고요. 좋아요가 1000이 넘었다 한 영상에, 그러면 1000 이상이 되었을 때는 100단위로 저희가 치킨 쿠폰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촌치킨 한 마리씩을 보내드릴 테니까요. 영상 한 개당 진행을 하고요. 오늘 올리는 영상부터 진행이 되는 거니까 많이 참여하실수록 또 당첨 확률이 훨씬 더 높아지겠죠. 이렇게 진행을 해서 매주 금요일날 추첨을 통해서 공정하게 여러분들께 선물을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최근에 개별주 종목군들이 많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런 종목군들 선점을 해서 급등할 수 있는 종목을 미리 기다리시면서 대응을 하는 전략으로 시장을 이끌어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요.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